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일곱 마디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참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아니 비아돌로를 걸어가시며 계속 끊임없이 단 한 번만이 아니라 반복하셨던 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시제를 보면 단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모욕하는 자들을 용서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중보의 기도였고 또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타적인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원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바로 자신의 옆에 있던 한 강도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역시 더 이 또한 자신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죽어가는 한 사람을 위한,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이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맡겨드리는 그 예수님의 효성, 예수님의 사랑, 한 여인을 향한 마지막 그 돌봄과 사랑을 표현하시는 예수님의 이타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첫째는 용서의 기도요. 두 번째는 천국에 임재했다는 선포요. 세 번째는 육신의 어머니를 돌보는 사랑의 권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깊어갈 때 예수님은 네 번째 말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제 죽음의 고통이 임박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겨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담당해야 될 그 진노를 담당하셨기에 그 지옥의 고통,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고통, 그 고통을 담당하셔야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을 겪지 않고는 십자가에 구원의 사역은 완성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절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어쩌면 네 번째 고백은 예수님의 정신적인,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단절됨에 인해서 인해 일어나는 고통에 대한 절규라면, 이 다섯 번째 고백은 육신의 모든 고통을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목마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우리가 목이 축축해서 목마르다 할 때 그 목마름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어쩌면 목마르셨겠습니까?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어떻게 목마름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부어진 모든 그 육신의 말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을, 어쩌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늘 물 한 잔 마시는 목마름으로 너무나 그 고통을 최소화하신 거죠. 미니마이즈 시킨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고통도 극대화시키지 않습니까? 작은 고통도 큰 고통으로 확대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통을, 그 육체의 모든 고통을 단 한마디로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자신의 모든 고통을 그렇게 축소시켜서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 목마르다는 단 한 단어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육신의 고통을 표현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로 하신 그 말씀은 너무나 위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고통의 절규도 아니요, 육신의 고통에 대한 고백도 아니요, 그 당시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강도들, 군병들, 예수님의 어머니,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어진 고백도 아니라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 인류에게 선언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고백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것은 죽어가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한탄이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자의 선언인 것입니다. 기진맥진하여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이제 죽음이 다 끝났다, 이제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 이제는 다 끝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은 죽음을 이긴 승리의 고백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곁도 헐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그분의 죽음이 목적 있는 죽음이라는 것, 계획이 있었던 죽음이라는 것, 의도된 죽음이라는 것,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다는, 그분이 선택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 정신이 불안전해지기 마련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 자신의 영혼이 두려움 속에서 사실 그 언어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죽음을 보면 그 죽음 앞에서도 너무나 뚜렷한 고백, 정확한 기억, 그리고 분별력 있는 단어로 자신의 죽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죽음 직전에 무슨 말을 남기고 가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렇게 고백하고 죽었다 그러죠. 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 엄청난 권한과 부귀를 누렸던 영국의 여왕도 그 허무감 속에, 허탈감 속에 이제 다 끝나버렸어. 그것은 자신의 인생이 결코 의미 있었던 인생만은 아니라는 한탄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후회가 남아있고 아쉬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30세의 짧은 인생을 사시며, 33세의 인생을 사시며, 대개 30이 지나면 이제야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무덤 앞에서 우리의 나머지 마지막 유언을 누군가 받아 적는다면 우리는 어떤 유언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우리의 유언을 혹시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문학가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그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그러죠.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진정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 죽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지만 이 한 말씀이 저의 마음을 일주일 내내 울리고 또 울렸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한 말씀만 우리가 주장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실패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을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능력으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의 승리의 고백, 십자가 위에서 죽음 직전에 예수님이 남기신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우리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후회하거나 한탄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과연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의롭게 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하나님께 은정받는 것은 종교지 우리가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는 무엇인가를 하라입니다. 영어로 하면 do에 do.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done. 다 이루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위에서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이룰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어나게 하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놓은 것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어떤 분에게 무엇을 믿냐 그러면 그냥 믿어 그래요. 열심히 믿어.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뭘 믿냐고 물어보면 그냥 웃고 말아요. 그냥 믿는 거지. 믿음은 우리의 태도이기 전에, 우리의 열심이기 전에 무엇을 믿느냐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이 확실하지 않으면 태도와 열심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한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수동태 완료형인데 이 텔레오라는 단어, 끝나다, 성취되다, 완성되다 그런 의미에 가진 단어가 그 문법상 변형되어서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단 한 단어. 근데 스펀전 목사님 말하기를 이 한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단어가 다 사용돼야 되고 앞으로 모든 단어가 다 사용돼야 되고 이 한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한 단어에 복음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고 이 한 단어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담겨 있는 단어이다. 어떻게 이 한 단어를 우리가 다 설명하고 다 이해할 수 있을까. 바다도 봐도 더 깊은 광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 이 한 단어. 이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합니다. 특별히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돼. 첫 번째 영역은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종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어떤 임무를, 어떤 일을 맡깁니다. 그러면 그 종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뜻하는 대로 그 일을 다 완성한 이후에 주인에게 가서 보고를 해야죠. 주인님, 제가 주인이 제게 하라고 하신 일을 제가 다 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종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주인님, 테텔레스타이, 주인님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단어를 사용하신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종으로 오셨고 종으로 오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순종하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거예요. 주인님 테텔레스타이.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하다. 이게 동일한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길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의 음식이 되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마지막 고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는 드려진 보고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성육신하심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이루셔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보고를 올려드리는 고백, 이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다 이루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종으로서 고백한 거예요. 두 번째 이 단어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자주 사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러 올 때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제물이 흠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흠이 없을 때, 완벽할 때, 그리고 온전한 제물일 때 제사장은 말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온전한, 흠이 없다.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인이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의인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의인이셨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완전한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지냈던 베드로가 그가 뭐라고 고백했는지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1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시작.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흘려진 그 피는 죄가 섞여 있는 피가 아니라 죄가 없는 분의 피였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대속할 수 없기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피가 우리를 구속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분은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만일 죄가 있는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했다면 그 말은 효력이 없어요. 왜? 죄인인 자가 마땅히 자신의 죄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십자가의 죽음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고백을 통해 나의 의로운 피로 너희 죄를 용서하노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도 세 번씩이나 죄가 없다 그랬죠. 예수님을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백부장도 이분은 실로 의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유다도 내가 의인의 피를 팔았다 그러고 자살했잖아요. 그를 배반하고 그를 십자가로 내몰았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 피는 온전하신, 깨끗하신,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에 피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 제도와 또 수많은 그러한 희생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피로 완전히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분의 피. 그래서 그분은 테텔레스타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셋째로 이 단어는 예술가들이 많이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그 작품을 보면서 만족하다, 이제는 완성되었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단어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이 역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움직이신 예수가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약의 약속들을 다 이루시고 구약에 나타난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시고 구약에 나타난 모든 다 그 예표들을 다 이루시고 난 뒤에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분 앞에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그를 예비할 것이다. 그분이 왔을 때는 태어났을 때 애굽으로 피난 갔다 올 것이다. 그분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입으로 절대로 불평하거나 그리고 분노하거나 그러지 않고 잠잠한 양같이 그 고난을 담당하실 것이다. 뼈가 꺾이지 않냐는 채 죽임당할 것이다. 부자의 묘실에 안치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수백 가지가 넘는 예언 중에 특별히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언말은 200가지가 넘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 안에서 서로 다른 시대에 아담 이후로 수많은 세대들 서로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예언과 약속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수많은 역사를 알고 계셨고 그 역사를 움직여가신 역사의 예술가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의 최종적인 그 목표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역사를 움직여고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예술이 위대한 하나님의 예술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과 예표들이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었다면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 앞으로 주어질 신약의 모든 약속들,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 그 모든 예언도 또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테텔레스타예요. 네 번째로 이 단어를 썼던 사람들은 상인들이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상인들이 거래해서 빚을 지지 않습니까?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집에 종을 살아야 돼요. 또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빚을 갚아야죠. 그런데 그 상인이 자신의 돈을 마련해서 그 빚을 갚았을 때 영수증으로 써줄 때 그 영수증에 적혔던 단어가 바로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되었다. Paid in full. 다 지불되었다. 영수증과 같은 그러한 효과가 있는 단어가 바로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되었다는 거야. 다 지불되었다. 여러분이 집에서 서랍에서 어느 날 서랍을 열었더니 옛날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빚을 갚은 영수증이 발견되면 웁니까? 두려워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속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다 갚았다고 적혀있는 영수증을 바라보면서 두려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영수증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주고 용기를 가져다주고 기쁨을 가져다주죠. 즐거움을 가져다줍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그러므로 평안하라. 이 완전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영수증과 같이 우리에게 써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만 갚으시고 우리가 나머지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죄를 너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갚아주셨다. 테텔레스타이. 이 구속이라는 리뎀션이라는 단어는 비즈니스에서 많이 사용돼. 바이백, 다시 사다는 거예요. 팔렸던 나의 재산을 다시 사다는 거예요. 팔렸던 사람을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으로 팔려 있었어요. 사단의 종이 되어 있었어요. 아담의 몸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사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그것은 죽음이라는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율법의 저주가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모든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영수증을 써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지불이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십자가를 가리켜 십자가는 하나님의 피뢰침이다. 그런 비유를 썼어요. 우리 교회에도 피뢰침이 아마 두 개가 있는데 천둥 번개가 치면 그 번개를 흡수해 주는 피뢰침이 있는 곳에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낙뢰가, 진노의 우레가,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매달려 있으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를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피뢰침으로 그 진노를 다 해소시켜주고 우리에게는 깨끗이 해결되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역사에, 우리 인생에 피리침이 됨을 믿고 십자가 앞으로 피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번개, 진노의 우레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하신 것을 우리가 이룬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그것을 받아들여요. 완전한 죄의 용서, 완전한 구속, 완전한 죄사함, 사단으로부터의 승리,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이 승리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 위에서 죄를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걸 체험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진 땅을 우리가 정복하며 누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누리며 그 위에서 그것을 체험해 가는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베풀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꼭 내가 지불해야만 믿는 습성이 있어요. 그 원리가 바로 보험이잖아요, 보험. 그러니까 인슈어런스 원리는 보험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저축을 해나가면 나중에 마땅히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보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위해 해줄 것이다. 우리가 행한 어떤 의로움, 어떤 공로,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 기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확신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승리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니라 말씀하시기 직전 여섯 번째로 하신 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말씀,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속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게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고 죄악 가운데 쓰러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사단을 이기셨다. 죄로부터 승리하셨다. 다 이루었다.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다 이루셨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완전히 완성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믿지 못하고 살아갔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 큰 소리로 외치셨던 이 음성이 우리의 일평생의 심령을 울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떠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주님이 이루신 온전한 구원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기신 위대한 승리를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완전한 용서를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사단의 결박을 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위에 세우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외치신 승리의 고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 주님의 위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십자가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이 놀라우신 승리를 우리가 붙잡을 때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풀으시고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이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억에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다 이루신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